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뭐가 변할 때, 예,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어떨 때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이 상태에서 시장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공급자에게 100원 세금 부과했죠. 그럼 공급자는 이 세금을 자기가 다 부담하기 싫으면, 그죠?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가격이 인상이 돼야 소비자가 일정한 부분을 소비할 거 아니에요.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지 않으니까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부가 전이나 부가 후나 가격이 똑같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요? 아니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이 사람의 부담이 생길 텐데 가격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1,000원 주고 사면 되고 소비자는 공급자만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요예요. 공급이죠. 1,000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공급자에게 100원 세금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어요. 얼마로? 1,100원으로.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수요자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이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야죠. 수요가 감소해야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하락해야지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되는데 소비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올라간 가격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경우예요. 현실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66페이지 가시면 위험 관리라고 있어요. 예, 요 위험 관리의 논리는 뭐냐면요. 투자자가 위험 자체를 회피하겠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게 그게 위험 관리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제일 먼저 위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회피하겠다는 거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는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는 거는요. 예금하고 주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배제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만. 여기에만. 그죠? 근데 투자자가 예금에만 자산을 투자 운용하게 되면요. 이거는 투자자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예, 위험이 커지면 얻게 되는 모두 커지는 거예요. 예, 수익도 커지는데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을 예, 줄일 수 있는, 그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보수적인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에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가 있어요. 최대 10%, 중간 8%, 최소 5% 이렇게 있으면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작아지죠.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는데 이게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작은 것만 선택하잖아요. 수익이 큰 거는 선택하지 않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작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최소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 위험 조정 할인율에 사용해요. 아까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 얘기했었죠. 예, 위험 조정 할인율의 또 다른 표현이 뭐겠어요? 그 요구 수익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에 뭐를 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 수익률이 커지면은 투자자가 본이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요. 그러니까 좀더 보수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투자 가치를 측정할 때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거를 투자자의 뭐로? 예,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고요.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였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에서의 이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치 있죠. 얘가 8,000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8천에 매입을 하면 나는 틀림없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네,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렇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아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20%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 20%면 이 가치가 5천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장 가치가 얼마예요? 8천. 그러면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없죠.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이 가치가 떨어져야죠. 5천 선으로. 그래야지만 최소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을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알아두실 게이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요,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얘기를 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커질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를 하는 거냐면, 예, 평균 분산 분석이라든가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있죠. 예, 이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 이 평균 분산 분석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에 분산이 뭐예요? 분산. 평균은? 아, 그래도 또, 그래요. 뭐 나지겠죠? 괜찮겠어요? 용어라는 게 뭐, 분산이 위험이고요. 위험.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라는 게 수익률이에요. 평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그렇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 투자하죠.
그럼 내가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건 우리가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통제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예, 거기 보시면 267페이지 가면 상단에 있죠. 양가로 5번에 가면 위험 통제, 가로 열고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해놨죠. 예. 자, 요거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뭐 임대료라든가 경비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임대료, 경비, 세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겠죠. 그잖아요. 우리 왜 수요 탄력성에도 해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 수익은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은 변한다 안 변한다? 걔도 변하는 거예요. 변할 때 생각해 보세요. 투자 수익이라는 게 순연가 또는 뭐를 나타내냐면 네, 내부 수익률. 출제자들이 이걸 투자 수익으로 한 두 번 주다가 갑자기 순연가하고 내부 수익률로 바꾼 거예요. 그게 또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또 그러면서 또 틀리는, 그죠? 자, 얘네가 변하면 순연가라든가 내부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죠? 예, 그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얘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임대료만. 그래서 임대료를 한 5%를 인상을 했더니요. 여기 수익률이 1%가 늘어나더래요. 그죠? 이 변화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임대료 포함 세금이나 다른 애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번엔 경비를 변화를 준 거예요. 얘를 5%를 줄여봤더니 얘가 3%가 늘어나더래요. 그러면 이 투자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임대료가 아니라 경비겠죠. 그럼 이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경비 지출을 막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보험, 암보험 뭐 이런 데 가입하는 이유는 미래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방법을 주로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하면 위험과 수익의 우리가 이제 측정이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수익 있죠. 요 수익의 기대치를 계산할 때는요. 이게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그죠? 예, 그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 호황일 수 있는 확률, 불황일 수 있는 확률이 뭐 100대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0대 90뭐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계속 달라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수익률의 크기가 계속 달라지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정제 상황별 확률이 있죠. 확률에다가 정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있죠. 얘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이 부호가 평균의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률 값의 크기가 동일하면 우리가 산술 평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확률 값이 틀리면 우리가 가중 평균 해야 돼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잖아요. 호황일 순 확률이 50%, 불황일 순 확률이 몇 프로? 50%. 그럴 때 여기서 추정 수익률이 있죠. 예. 호황일 때는 10%, 불황일 때는 4%.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이걸 곱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백분율이잖아요. 둘 다 백분율이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얘기는 이 확률의 값은 다 100이에요. 예, 100인데 얘가 50이니까 100분의 50이니까 0.5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암산으로 계산할 때 편리한 거예요. 그죠? 그럼 10 곱하기 0.5 하면 몇 프로? 4 곱하기 0.5 하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7% 나오겠죠. 자, 호황일 때는 10%지만 불황일 때는 4%일 때 있죠. 확률이 반반이라고 그러면 평균적인 수익률은 7%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확률이 50대 50이죠. 예, 그럴 때는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럼 14잖아요. 나누기 2하면 7%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가중치가 틀리면 우리가 가중 평균하는 케이스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수익의 기대치 보게 되면 명시가 돼 있죠.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 하단에 박스 있잖아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고 해놨죠. 자, 수익률이 4고요. 발생 확률이 20% 이렇게 돼 있죠. 양쪽 다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소수로 바꿀 때 확률에 대한 걸 소수로 바꾸시면 돼요. 20이니까 0.2, 60이니까 0.6, 20이니까 0.2로 바꾸죠. 그럼 암산으로 계산할 때 도움이 되죠. 4 곱하기 0.2 하면은 0.8% 나오겠죠. 그 다음에 8에 대한 60이니까 68상에 4.8% 나오죠. 그 다음에 13에 대한 0.2죠. 그럼 2.6% 나오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예, 0.08이 그래서 8.2%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암산으로도 되죠. 간단한 애들은.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험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요. 아, 위험은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할 수 있다. 예,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분산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 있죠. 예, 그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그러고요. 분산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죠? 그 표준 편차라는 거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 있죠. 그거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랬다? 표준 편차. 그쵸? 기억하시죠? 어떨 때 보면은 선생님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것도 이해가 되셨구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죠? 예. 뭐 이제 계속 그러고 가는 거죠. 뭐. 그쵸? 예. 자, 우리가 이거 편차 있잖아요. 편차 얘기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는데요. 그죠? 예. 이 상가에 그 예를 들어서 예상 수익률이 호황일 때는 16%고요. 불황일 때는 6% 있죠. 네. 이렇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호황과 불황이 확률은 50대 50이래요. 그럼 일단 수익률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면. 네, 그럼 11% 나오죠. 네. 왜 그러냐면 원래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16% 곱하기 0.5. 그죠?
플러스 6% 곱하기 얼마? 0.5. 16의 절반이면 8% 나오잖아요. 절반이면 3%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1% 아니에요. 근데 얘가 확률값이 50대 50이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22% 나오죠. 나누기 2하면 11%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1%요.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표준 편차는 몇 프로?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기대 수익률이죠. 네, 이걸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투자의 결과가 얘가 나온 거예요. 16%. 그러면 얘가 실현 수익률이 돼요. 그죠?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률의 차이점. 예, 그게 편차예요. 예, 그러면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하고 16%의 차이가 얼마겠어요? 5%. 11%하고 6%의 편차는 5%.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5%예요. 간단하게는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의 값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루트 값을 씌워가지고 계산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다 해봤었어요. 이거 할 때.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를.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편차를 실질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예, 이거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소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따라 값에 대한 크기가 조금씩 표현은 다른 거예요. 표현은. 근데 예전에 그게 한번 시험에 나왔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전항 정답 처리되고 난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거는 백분율로 그 소수 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시험 지문은 백분율을 구한 값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오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분산이 위험이라고 그랬죠. 예, 평균이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예, 투자 선택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럴 때 여기서 나오는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래요. 평균 분산 지배 논리는요. 두 개 투자 대안에 있을 때 두 개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잖아요. 같으면은 위험 또는 표준 편차 있죠. 예, 이게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같잖아요. 얘가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하단에 가면은 박스 있죠. 자, A하고 B가 있을 때요. 각각에 주어지는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어요. 자, 얘가 8%고요. 얘도 8%고요. 얘가 2%고 얘가 4%예요. 그죠? 그럼 A, B 두 개 투자 대안에 이 수익률의 크기가 같죠? 예. 네. 같은데 표준 편차는 A가 2%고 얘가 4%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투자자는 표준 편차가 작은 A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B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C하고 D가 있을 때요. 둘의 표준 편차의 크기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C는 기대 수익률이 12%고요. 얘는 14%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표준 편차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큰 D가 C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평균 분산 이 결정법의 단점이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투자 선택이 곤란해요. 자, 여기 D가 보게 되면 수익이 크죠. 근데 위험도 커요. 예. 근데 A는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변이 또는 변동 개수에 대해서. 예. 여기 있는 이제 변이 또는 변동 개수라는 것은요. 자, 위험 수준의 상대적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변이 개수라는 건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 있죠. 예,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당이라는 의미 있죠. 예, 이게 분쇄음이에요. 슬래시니까. 그러니까 이 변이 개수라는 건요.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수익률 분의 위험이니까. 우리가 분수식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이라고요. 식이. 예?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변이 개수가 커진다는 얘기는요. 추가 소득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어느 게 나은 건지를 구별할 수 없죠. 예. 근데 만약에 A를 대입해 보세요. A가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8%. 편차가 2%. 8분의 2죠. 4분의 1이니까 0.25예요. 즉 A라는 투자는 추가되는 수익을 1% 얻을 때 추가되는 위험이 0.25%의 크기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D를 보게 되면 14%고 7이죠. 그럼 14분의 7하면 0.5 나오죠. 예. 그러면은 D라는 투자는 1%의 수익이 추가될 때 0.5만큼에 대한 이 위험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이 개수가 작은 애가 추가 소득에 대한 위험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D보다는 A가 더 나은 투자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익을 추가되는 소득을 올릴 때 위험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변이 개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위험 조정 수익을 계산하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지문 안에다가. 예, 그러면 문제 안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 얘가 안 나왔던 거예요. 예, 그다 작년 시험에, 예, 여기 있는 평균분산 이 지배원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변이 또는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정도로만 나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작을수록 선호가 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아, 이게 아까 우리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들어온 게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예. 근데 얘가 단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별도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무슨 투자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외국 속담인데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부자지간 삼부자가 같은 배를 타고 건너면 강을 건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속담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하면 그 집안 대가 끊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 한 명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배를 탈 때 한 명은 냉겨서 다른 배 태워서 이렇게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포트폴리오 논리 해야 안 해요?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 투자 있죠? 예, 분산 투자이면은 하나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니죠. 다 자동차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 H 자동차라든가 S 전자라든가 L 화학이라든가 그럼 산업군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한쪽의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평균적인 수익을 일정하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분산 투자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서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가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조금 아까 했던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얘예요. 그 이론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등장했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있죠. 그죠?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서는 잘 인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근래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요. 예전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출제하고 그 안에서 예를 집어넣어서 맞다 틀리다를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냥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를 해놓고 그 안에 얘네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있죠. 얘는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그랬죠? 예, 걔가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투자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요. 이런 식으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으로만 자산 구성만 하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래서 얘를 줄일 수 있어요. 뭐걸? 비체계적 위험을.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를 줄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줄어든다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는 무슨 투자하더라도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인플레라든가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자율의 변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는 분산 투자하면은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죠? 이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나라 외 대표적인 항공사가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죠. 예, 그래서 서로가 지금 뭐 치열하게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회사만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항공 이쪽 산업이 침체기에 있을 때 내가 항공주를 갖다가 주식을 다 올인했으면 리스크가 크겠죠. 근데 산업군을 달래서 투자했으면은 다른 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그림 나와 있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을 얘기하고요.
이게 구성자산수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있고요, 전자가 있고, 철강이 있고, 화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나눠서 투자했죠. 예,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수평이네 있죠. 얘는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야.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회양하는 애 있죠. 예, 얘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얘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위험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자산수를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 그림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별표하고 요즘은 그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뭐그 상관계수 용어나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요 안에서 자주 쓴다라고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도 해드리는데, 실상 투자론에 들어오면요, 다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왜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냐면, 매년 6개에서 8문제가 나와요. 최대 많이 나올 때가 10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30회까지 시험을 치렀잖아요. 안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데다 냈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을 계속 재활용을 해요. 지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이론으로 나오는 거는 만약에 한뭐 7개, 8개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이 한 3개 나오면 4개, 5개는 이론이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론은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어렵지 않게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산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강의하러 다니면요. 본인이 계산에 취약하다고 바깥으로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절대로 안 드러내요. 표정 자체는 우아해요. 다 이해하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속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보기는 참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물어보기는 참 그렇고. 그잖아요. 여기 그 젊은 친구 하나 있었죠? 여기 학생 중에. 예. 아니, 그 친구 또왜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실력이 올라가야 그 친구가 남아서 여러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빠졌단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분이서 여기 있는 그 여기 계신 전부 이게 여자분만 지금 남자분만 청일점으로 계시는데 나머지 여자분들 중에서 이 반에서 여러분들이 가늠할 때 누가 학개론 제일 잘해요? 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이거 화면으로 안 나오니까. 예?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러면 안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 민법은 누가 제일 잘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한 반에 축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내가 볼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누구였냐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짝꿍이었는데 예전에 학생이 많을 때는 둘둘이 앉을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은 개론을 잘하고 한 분은 민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이 서로 궁금한 거를. 그 나중에 둘이 동반 합격하는 거죠. 예? 가르쳐 줍니까? 누가요? 서로. 근데 서로 가르쳐 줄때 절대 서로 간에 합의 보면 안 돼요. 서로 하다가 안될 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런 건 시험이 안 나올 거야. 이러고 서로들 간에 합의 보고 그러면 안 되고 해소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선생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죠. 회차가 바꿔지더라도 중요한 애는 계속 중요한 거예요. 별표해 주거나 노란색이다 알아둬야 된다. 이건 내 똑같다고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에 이해가 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2차는 수업은 열심히 듣고 있나요? 네, 그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복습을 1차 위주로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1차가 돼야 2차를 넘어갈 테니까. 근데 나중에 2차를 들어갈 때그 이전에 하나도 들은 게 없으면 못 따라간다고요,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러지 나중에 그게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차에 대한 마지노선을 6월,
네,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하겠다. 7월 이후서부터 2차에 집중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 양반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꾸만 원대하죠. 원래 출발은 수석을 노리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네. 이게 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이거 뭐 딱 이러면서 내 학창시절에 내가 시험만 보면 내가 뭐 점수 떨어진 적이 없고 뭐 이런 과거의 전설을 얻고 들어온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일단은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리고 게임할 때는 몰랐는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이번에 절감했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왜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죠? 주변 지인이 보리음료 한잔 마시자 그러면 쌩쌩해지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곧 5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쯤에는요, 아, 인강을 듣다가 반 포기하거나 또는 1차만 하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수두룩한 거예요. 다만 표현만 안 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나는 올해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하겠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아픔으로 갖고 7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그때 자수하는 거죠. 내가 알아봤더니 이 시험이 원래 1년에 끝내는 시험이 아니래. 이게 평균 수험 기간이 2년이래. 이러면서 주변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요, 공부도. 그러니까 포기를 얘기하거나 그럴 계제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선생님 얘기할 때만 잠깐 반짝거리죠. 오늘 좀 해봐야지. 그 다음 막상 하려고 그러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30분 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죠. 내일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죠? 근데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린 또 그런 거는 지켜야죠. 국민된 도리로. 선거 끝나고 또 모처럼 만의 지인을 만나면. 그죠? 또 보리음료 한잔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면서 언제 열심히 하겠다고? 목요일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목요일 나와서 학생 하려고 그러니까 전날 먹은 보리음료의 어떤 후유증을 인해가지고 집중하기 힘들죠? 금요일 날로 넘어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번 주는 일단 지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보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하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죠. 초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일을 선호해요. 근데 5월 1일이 또 노동자의 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날은 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또 5월 2일부터. 그러고 가다 보면 5월 달에 빨간 날 있죠. 거기 휘말리면 5월 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월 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7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월 달부터 전통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7월 달이 되면 얘가 보이거든요. 얘가 7월 달 이전은 가려서 안 보여요. 그냥 아 저기 며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7월 달로 쫙 오면은 저 밑에 10월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무진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어 하는데 자 선생님 얘기하죠. 이번 주 시험 잘 보시고 종과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예.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잖아요. 그 우리가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수익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그거를 나타내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활용을 해요. 뭐를? 상관계수는 뭐를 의미했어요? 상관계수라는 건. 일단 상관계수의 수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여기 우리가 플러스의 뭐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투자 대안이 둘만 있다라고 가정할 때요. 투자 대안 A와 B의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거는 어느 한 자산의 수익의 움직임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반응의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A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죠. 예, 수익성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때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1로 나와 있죠. 예, 얘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100% 수익성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갈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안 나타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요. A가 만약에 얘가 소주 사업이고요. B가 있을 때 얘가 맥주 사업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하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을 때 자, B의 수익률은 10%고요. A는 수익률이 5%예요. 그럼 수익률만 놓고 보면 맥주 사업이 낫다는 얘기죠. 그럼 맥주 사업에 내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여름에는 높은 매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자는 소주 사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상승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수익성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가 이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예요. 콜라사이다 아시죠?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얘는 수익성의 움직임이 맥주하고 똑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여름에는 높은 매출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매출 부진에 따라서 리스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간의 조합을 했을 때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상관 계수가 음의 값에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정의 값에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상관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분산 투자를 할 때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관 계수가 1이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1일 때가 100%라고 그랬죠. 네. 네, 그 1이 아니라는 얘기는 99%는 같더라도 1%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내용 정도는 상관계수의 의미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려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간의 조합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272페이지에 거기 하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예, 여기도 요즘 근래에 물어봐요. 정리해야 돼요. 왜요? 힘드신가요? 투자론? 예, 투자론 와서 이렇게 듣게 되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용어도 낯설고 예,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렇죠? 답답해갖고 고개를 들었는데 학개론 선생하고 눈이 마주치면 몰라도 고개는 아래 위로 끄덕거려야 되고 그건 반사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좌우로 흔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래 위로 끄덕거려야 되고 그럼 선생은 그걸 보고 또 착각하는 거죠. 아 그래 오늘 납득이 다 됐구나. 그래 놓고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주에 그 태도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틀림없이 지난주는 아래 위로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그 다음날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좌우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또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데 1차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동차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예. 네.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요? 응? 아니 뭔가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 선을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 밑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도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혼자만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하게 알면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통일돼. 굵고 짧게 나와요. 그죠? 근데 잘 모르겠으면 어디선가 가녀린 목소리로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묶음으로 나오든가. 그죠? 선생이 알아들 수 없게끔. 근데 뭔가 대답은 한 거예요. 그죠? 예,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예,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예,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이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 있죠. 예, 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요.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을 출제하면서. 그리고 얘도 한 세네 번 정도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해놓고 예, 한 번에 묶어서 272페이지 거기 최적 포트폴리오 밑에 가면 효율적 전선 나와 있죠. 예, 아까 평균 분산 지배원리 배우셨죠? 예,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잠깐 5분 쉬었다가 마무리하시죠.